1965년 4월 18일 정청래. 아, 생각보다 재밌는 분이다. 그분이 울사생 뱀띠야? 네. 아, 사연 많으시겠다. 그분도 참.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곽상도 그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. 뭔 차이가 나요? 제복과 인복? 아, 이분은 제복과 인복이 없다? 거기 그 아까 곽상도 그 의원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. 그만큼 많이 적다는 거겠지. 이분은 그 내부 속에도 적이 많으신 분이야. 다시 말해서 인복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. 그 큰 돈을 먹고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인복이 좀 적어. 좀 그 소속 당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인복이 좀 없는 거지.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그런 분들이 좀 인복이 그런 면에서 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제복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야. 근데 참 다음에 대선에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. 명예는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직의 자리를 갖지 않을까 싶어. 중심점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잖아. 뭐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막 재밌어요. 응, 거기 뭐 또 그 상대 당에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막 다다다다 옳은 소리 바른 말씀 뭐 이런 걸 잘하시니까. 근데 참 신기해. 이 사주가 이게 맞다면은 이분은 자기 한 식구들 속에서도 자기 오른전이 자기 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이 사람이 너무 특출나니까 그래서 밀어내고 배제하고 조금 지켜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. 다른 건 다 괜찮다? 다른 건 다 괜찮지. 그런데 정말 그 인복이라는 게 난 살면서 이제까지 보면 인복이 많으면 제복이 쫓아오거든. 뭐 국회의원들 이게 얼마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신고하고 그런 거 있잖아. 이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. 사주가 이게 맞다면 4월 4월생이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.